고향 누나 식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저녁 밥상에는 두릅나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 두릅무침의 재료양은 두릅이 이렇게 해서 500g이에요. 그리고 대파나 쪽파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하나 넣고 이게 홍고추 하나 넣고 이제 두릅을 좀 따듬어야 되는데요. 두릅은 보기에 나무, 이 나무 있죠? 나무같이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똑 떼버리세요. 똑 떼면은 이 껍질 같은 것들까지 이렇게 쑥 발라내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따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게 얘가 두껍다 하면 칼집만 살짝 내주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요 나무결, 나무결 바로 위에 이렇게 뚝 떼면 이렇게 따듬어져. 이렇게 이 두릅은 나무에서 컸기 때문에 흙이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지 털듯이 살짝만 한 세 번 정도 씻어주면 돼요. 서태에 500ml 정도 물을 부어주고요. 물이 끓었으면 이 망을 넣어주고요. 얘는 데쳐도 되고 이렇게 쪄도 되고 오늘 저는 이렇게 찔 거네요. 김이 들어오라고 좀 벌려주고 이게 도중에 또 혹시 안 쪄진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건드려만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잘 데쳐지거든요. 자, 이제 양념을 할 동안 식을 하고 이렇게 좀 놔두고. 자, 얘는 청양고추, 홍고추. 홍고추는 절반만 쓸 거네요. 절반만 쓰고 청양고추는 하나하나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대파나 쪽파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대파는 작은 거 하나. 맛있는 이제 양념을 할게요. 자, 다진 마늘 반 수저, 고추장 뚝 떠서 한 수저, 된장은 고추장보다 좀 작게 한 수저, 여기에 매실 원액도 한 수저. 저는 식초를 칠 거예요. 식초. 이제 식초는 기호에 맞게 넣으세요. 저는 두 수저. 새콤달콤하니 봄이니까 먹어야지. 세 수저. 식초 넣는 데는 참기름을 안 넣으신다 그러는데요. 조그만 반수 넣어보세요. 그러면 음식이 훨씬 깊어지고 맛있어요. 깨도 같이 넣어버리고. 이렇게 놔두고 이제 두릅을 무쳐내면 돼요. 두릅을 한켜 놔두고 양념도 이렇게 발라주고. 보통 두릅은 초장에 많이들 찍어 드시는데요. 된장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같이 저는 무치는 게 정말 맛있어요. 막 바락바락 주물러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골고루 양념만 잘 묻어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요 대파하고 청양고추랑 다 같이 넣어서 이제 얘도 간은 봐야지. 안 친 거 그대로 이대로 먹으면 되겠네. 자, 오늘은 또 맛있는 두릅 무침을 또 간단히 했어요. 저녁 밥상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오늘 저녁 밥상에 이렇게 함께 올리셔서요. 식구들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